취미의 검찰 찢었다. 예, 오늘 주제를 정해주신 거는 김성애 소장님이니까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 포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찢었을까요? 도대체 법무부는 뭐 하는 데인가? 법무부 보면 법무부가 이렇게 있는데 법무부는 잘 안 보이는데 검찰 이렇게 있고 옆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 뭐 이렇게 있고 교정당국 이렇게 붙어 있는 정도 형태거든요. 그게 그냥 검찰만 하지 법무부는 뭐하러 있나 싶고 그 검찰총장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양력을 보면 검찰총장하기 10년 전쯤에 그 법무부 차관을 해요. 그러니까 차관하고도 10년이나 더 경력이 쌓여야 검찰총장을 하는 거니까 법무부 차관 장관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나 법무부 그 검찰 사람들한테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추미애 장관 역시나 오선 의원답게 새로운 길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제 계획은 안 나온 건데 이제 던져놓은 것만 보고 이제 저희가 판단해보면 이런 겁니다.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언제 승진할 건지, 월급은 얼마 받을 건지,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특히나 검찰의 경우에는 올라가봐 월급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명예인데다가 검사장급이 되면 나가서 전관예우로 예를 들어서 저기 고검장 마치고 나왔던 황교안 검사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17개월 동안 17억 17개월 예. 동안 아, 월 아, 월급 1억을 연봉 1억 예 아니, 월 월봉 1억 예, 월급 1억을 받은 건데 그게 그것도 공개된 것만 공개된 것만 예. 그렇죠. 안대희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까지 해갖고 제가 지금 기간을 정확히 생각이 나는데 안대희가 검찰총장을 했어요 대법관 출신 아니에요 그전에 검찰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나와서 30억인가 뭐 이렇게 해서 전관, 네. 하여튼 전관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승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승진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 누가 승진을 시켜주느냐인데 수사팀이랑 기소팀을 국을 아예 갈라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보이지 않는 벽을 쳐. 그리고 양쪽으로 인사가 안 나게 시스템을 바꾸면 네, 네. 기소로 하는 검사는 계속 기소만 해갖고 승진을 하고 수사하는 검사는 수사만 해서 승진을 하게 만들어 놓고 이 사이에 벽을 치고 이렇게 추출력을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소검사에게는 기소검사의 승진을 기소율로 승부를 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검사가 수사를 해온 것을 가지고 담당검사에게 기소검사에게 넘겨주는 거지. 기소검사가 봐서 질 것 같아. 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인사고과 깎이잖아. 자기가 한 수사도 아니고 다시 해갖고 와.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13명의 청와대 그 행정관 및 비서관을 기소한 건 대표적인 건데 저건 지들이 수사하고 기소하니까 그리고 특수부는 용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총장이 야 무죄 나오면 어때? 일단 갔다 봐가. 이미 이러는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근데 기소랑 수사를 나눠서 수사를 막 이렇게 해갖고 와서 기소팀에다 기소검사팀에다 줘갖고 서류를 딱 받아서 다 검찰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무죄 각이야. 그러면 아 난 기소 못 해준다. 옛날 같으면 이게 안 됐는데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야 그럼 이거 기소 물먹어갖고 무죄 나오면 내가 승진 안 되는데 네가 나 책임질 거냐. 그럼 이런 갈등이 벌어지면서 검찰이 함부로 기소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이 수사국이 경찰청으로 넘어가서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금태섭 의원의 주장이 100% 맞고 저는 금태섭 의원의 주장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하실 일은 뭐냐 하면 지금 검사 중에서 수사하고 싶어하는 검사들 다 옷을 벗겨서 특수 경찰 옷을 입혀서 경찰청으로 보내주면 돼요. 금태섭이 그거 할 수 있으면 금태섭 지지한다니까요. 아니 수사권하고 분리한 게 맞지 않습니까? 기소권 분리한 게 맞으니까. 검사는 기소만 하면 되거든요. 그치? 예.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지금 수사 인력이 검찰에 있으니까 금태섭이 법을 만들어서 이 수사검사를 전부 다 검찰청 검사가 벗겨갖고 경찰로 보낼 수만 있으면 금태섭 의원대로 하고 공수처 안 만들면 좋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니까 추미애 의원이 여기서 수를 낸 것이 검사들 중에 수사하는 기소하는 팀을 따로 막 분리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둘이 견제를 하는데 둘이 견제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 승진시켜준 상관이 다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검사장만 다르면 돼요. 예, 그럼 이제 식구도 밥같이 먹고 돈같이 쓸 때 식구지 제가 나 승진 안 시켜주면 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보게 되면 저는 이 세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이 검찰 같은 경우도 성과를 내려면 기업 조직같이 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유는
전에는 똑같은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면 네. 이제는 서로 나눠서 합니다. 비용을 집행하는 부서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적게 가져가게끔 말하고 이쪽에서는 영업하고 마케팅 해야 되는데 돈이 더 필요한데 안 주고 네. 또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전략 점에서 미래 대비해야 되는데 이게 현대 기업을 이끄는 힘입니다. 네. 내부에서 끊임없이 서로 견제하고 발전해가는 식이죠. 그걸 나눠야 되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무슨 고급 레스토랑 조리사가 주방에서 조리한 다음에 들고 나가서 드십시오 해서 혼자서 다 각자 따로 놀았었어요. 네. 견제가 없었고 이게 이렇게 유지되는 조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부작용들이 꽤 심각합니다. 그래서 통제가 나가게 되는데 네. 지금 웬만한 그 책상 서랍 같은 데 봐도 칸을 나누는 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연필은 연필대로 놓고 전보다 작은 것들이 많죠. 집게도 있고 클립도 있고 지우개 뭐 이렇게 칸 나누는 세트들이 인기고 요즘 책상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저는 한 덩어리 돼 있기 때문에 책상에서 뚫어 굴러다니고 넘어가고 검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자기들끼리 나눈 거 없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쟤는 유능하니까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다 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보시면 조사하는 검사, 기소검사 따로 있고 공판검사 따로 있습니다. 따로 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 아니라 서로 책임을 안 지거나 부담을 나눠 가지려는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조사를 제대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조사를 제대로 하고 그게 자기가 맞다 올렸는데 보다 보면 야 이건 성에 안 차고 이걸로 어떻게 기소해? 이건 난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서로 견제해가면서 부족한 걸 채워가겠죠. 만에 하나 죄가 있는 사람인데 검사가 대충 보고 기소를 했다면 야 이거 죄 제대로 안 적었잖아 더 조사해갖고 와라고 반려시킬 수도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림 그려갖고 적당히 짜서 올린 거면 야 이건 누가 봐도 무죄야 나 영장판사 앞에 갖고 쪽팔리기 싫어 라고 얘기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이 됐건 기소를 하는 걸 나눠놓겠다라고 얘기 한마디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가 잘한 일이다 그거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미애라는 겁니다. 추미애가 오선을 하면서 그 당대표까지 지내고 탄핵 전국에 예. 당을 이끌고 왔어요. 그 시끄럽던 민주당을. 네네. 말만 하지 않고 말을 한 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108배 하고 사람들 골치 아파서 다리 묶고 스카프로 나왔던 이유가 고집이 그만큼 센다는 게 아니라 추진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는 게 효율을 높이는 건 알고 그래서 어떻게 나누겠다고 방향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추미애가 되놓으면 얘는 하겠다는 거네. 그럼 검찰은 그야말로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찢어지는 게 당장은 검사들 가운데서도 창피하기 싫은 검사들이 많을 거예요. 아빠가 검사인데 아빠도 누구 돈 받고 없는 사람들 죄 만들어줘? 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다 나오는 법법 벗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누구는 승진의 눈이 멀어서 무조건 저 사람의 줄대 갖고 가야지 하는 그런 나쁜 검사들도 있겠죠. 뭐 새 무슨 당에 들어갔던 김 무슨 검사 이런 양반들 보면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네네.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런 얘기를 들어서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검사 가운데서도 줄 서고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수사하겠다는 검사 있을 수 있죠. 경찰에 놨던 거 부족하거나 자기들이 인지수사하겠다는 시켜주면 됩니다. 대형사건 통해서 스타 검사 되면 뭐 정관 예우가 어떻든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사건으로서 평범한 법이 있어야만 보호받는 국민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검사들이 네.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추 장관이 지금 의사표명한 거 하나만으로도 검찰이 정말 찢어져서 이제 찬반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검찰 안에서 이제 수사검사와 이제 기소검사들을 나눠서 뭐 고가를 평가하는 것들을 하면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 이거 검찰 개혁의 하나의 일환이죠. 당연히 가야 될 근데 건데. 제가 보면 원래 대검찰청에서 레드팀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도 이런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와 기소를 어떤 분리하는 게 있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인사를 섞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인사를 나눠서 가운데 칸막이를 치면 네. 기업 가시는 담임이면 알겠지만 윤이사 라인 있고 김이사 라인 있으면 둘은 말도 안 섞어요.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저도 칭찬을 하자면 금태섭 위원처럼 지금 윤석열 총장만큼 대한민국 사법개혁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악할 수 있는 극단을 다 보여주셨던 게 정치를 하면 안 되고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얘기를 했던 거야. 원론이라고 치죠. 근데 해가면서 무리한 기소로 이 공소 기각될지 모른다라는 게 검찰이 갖고 있는 위상이 그전까지 어떤 학교에서 문예창작반이 글 쓰면 웬만하면 다 실렸다 했는데 야 이건 잡문으로도 안 되겠다 싶은 글들이 올라온 거나 같아요. 그런 일은 정말 대한민국 검찰 사상 수치스럽습니다. 분명히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 윤석열 시대 검찰의 기소 문구는 어디 내놓기 창피하다가 될 거예요. 그 공소장의 사실 여부 팩트체크 해보다 보면 네네. 재판이 끝났을 때까지 망신스러운 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그러면서 지금 옥상 오기라고 구별받았지만 수십 년간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니까 공수처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